귀엽다고 많이 하는데 타타톡 같아요. 남자로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잘한다는 이미지를 좀 더 받고 싶지. 아 힘들겠다. 다 잘하시는 분이라서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다. 아무래도 적으전이 약점이니까 2차전이 더. 그냥 옛날에는 기본기가 안 돼서 전략으로서밖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좀 더 이렇게 다듬었는데 떠오르기도 좀 자주 떠오르죠. 게이머가 자기 열심히 하면 로얄로드라는 단어는 알아서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잘하면 처음 시작은 일꾼 4마리라는데 아 이거 아닌데. 아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 시작 4마리인 거 뭐해. 나만 힘든 게 아니다. KP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상상 넘치는 즐거움 에버 에버스타리그 2005 오늘은 36강 제이주와 K주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반 완벽히 뭐 저급하셨습니다만 테란과 프로토스가 한 명 16강에 도착하고 있어요. 네 물론 벌써 16강 확정된 저그 유저가 7명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애초에 시드로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새 선수가 된 상황이었죠. 네 특히 지난주 테란이 뭔가 해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영호 진영수 믿음드는 선수들이 자신 역할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오늘 펼쳐지는 대결에서도 김정은 선수의 저그가 가장 유력한 가운데 저그가 또다시 올라갈 수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쟁쟁한 선수 출전을 하고 특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하이트 스파키즈는 무려 이번 주에 3명의 선수가 16강을 놓고합니다. 제이조 경기에 나선 2명의 선수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민의 모습인데 한때는 정말 야 산뜻한 플레이예요. 개념 있는 플레이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데이터에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네, 이경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막판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경민의 약점인 저그전을 좀 안 하던 시절의 성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경민 선수는 뚜렷하게 저그전을 끌어올려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아, 정말 자유로운 발사. 아, 근데 기존의 뻔한 플레이, 고속적인 플레이를 절대 안 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본인은 아시대로 호랑이 옆에 딱 저는 치워버리는데 힘내서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하이트 스파크 대 이경민 선수였고요. 3위 2번째는 김동건. 이적 이후에도 아직까지 뚜렷이 뭐 부활했다 이런 느낌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동건 선수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뭐 프로리그 기록만 보더라도 12전 전패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으로서는 프로게이머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또다시 스타리그에 진출한 만큼 이제부터 이제 보여줘야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김동건 선수는 정신력만큼은 정신보장만큼은 정말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에버하고 또 관련이 아주 깊은 사나이에요. 김동건 선수가 최초의 스타리그 진출이 에버 공집. 네, 그래갖고 2연속 바카스까지 가고 8강까지 하더니 침체를 겪었거든요. 침체를 겪다가 에버 공포 하니까 본선에 올라오고 또다시 침체를 겪었는데 에버 공구가 또 올라왔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살아서 상위 라운드 김정은 나와까지 가능해질 텐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투덜투덜 경기 중에 다듬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해요. 네, 최근 붙이는 거 보이는 두 명의 선수들 에버스타리그 2009를 통해서 어떤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 될 텐데요. 자, 이경민이냐 김동건이냐 기분 좋게 태풍에는 왕이원 밸런스 탤런트 플러스 짱거든요. 어떤 선수가 나올 것인지 확인하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매번 태풍에는 먼저 이경민 선수의 신영입니다. 자, 이곳이에요. 그리고 흰색 테라는 김동건입니다. 얼굴에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 김동건, 흰색. 네, 거기다가 김동건 선수가 그래도 좀 기량을 발휘했을 때도 약점으로 작용했던 것이 또 토스전이기 때문에 김동건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악재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에버스타리기도 합니다. 네, 그 대신 전체적인 그
통산 공식전은 김동건 선수가 좀 투수전이 뭐 여전히 좋지 않은데 테란전과 저구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스타리그에서는 스타리그 전 5승 1패의 프로토스전을 김동건 선수가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스타리그에서만큼은 강력한 모습을 꾸준히 보였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예, 예. 지금 이경민 선수가 더블 엑소스를 준비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인데요. 일단 그 태풍의 눈이 테란들이 이제 러시거리가 가까운 측면을 활용한 투팩 러시를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는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더블 엑소스를 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이렇게 세로방향일 때 프로토스가 원질러 찌르기 같은 것만 해도 테란이 약간 좀 골치 아픈 이런 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란이 초반에 다소 수비적인 형태로 플레이를 뭐 하기도 하니까 그런 점을 이경민 선수가 살짝 그 역으로 노려서 막더블 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정찰병 움직임은 없고요. 이경민. 네. 지금 일단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김동건 선수가 정찰이 늦기 때문에 뭐 가장 더블 엑서스를 취하면서 심리적으로 프로토스들은 정찰이 늦게 오면 늦게올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더블 엑서스 보고 발빠르게 투팩을 선택한다든가 치즈러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위험보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양 선수 테레방에 아직까지 위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들 간의 승자는 요즘 페이스 좋은 김정호와 붙습니다. 아마 국제대회에서는 좀 조기 탈락하긴 했어도요. 김동건 선수가 전체 통산 공식전이 테란전이 승률 37%, 저구전이 36%인데 토스전은 50%예요. 근데 가장 최근에 토스전이 연패를 하면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김동건 선수가 요즘 들어서 약간 그 STX 이적 이후 예전의 모습을 좀 살리네 마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토스전은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도 정찰을 늦게 가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세로 방향으로 한 번에 서치가 됐기 때문에 투팩의 가능성은 좀 열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건 선수가 근데 지금 개수 조절을 하는 걸로 봐서는 투팩보다는 일단은 더블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어쨌든 초반 나오는 그 팩토리에서 에드온을 달지 않고 뭐 원버쳐 찌르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출발이 아니라 무난한 원팩 더블이면 성공적이죠. 근데 지금 이 벙커링은 어느 정도 액션성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벙커링은 내가 끝장을 보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일꾼도 굉장히 다수를 동반을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지금. 질러 뽑아서 나오게 되면 이제 막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네, 이제 마린 두 개밖에 안 버릴 거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버려도 없죠, 초반에. 거기다가 팩토리가 완성됐는데 에돈을 달았네요. 결국 김동건 선수는 자신이 준비해온 걸 좀 하려는 모양입니다. 원팩 더블로요. 이 다수의 일꾼을 동원했다든지 이랬으면은 이경민 선수도 일꾼을 굉장히 많이 동원했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일꾼 동원 자체만으로도 테란이 약간은 득을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SCB 한 기로 짓는 척 하면서 머리만 이렇게 보내고 이경민 선수가 뭐 일꾼 3기만 동원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질러 두 기가 나올까. 김동건 최근 토스전 4연패인데 김두현, 허영무, 도재욱입니다. 네. 6-6급 선수들에게만 진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 뭐 이러는 출발이라면 프로토스가 상당히 좀 괜찮은 출발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경민 선수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는 특히 이경민 선수는 극초반보다도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한 10분, 15분 단계 그 정도 경과되는 시간대에 가장 폭발적인 공격력을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동원 선수 긴장해야 됩니다. 네, 과감하게 진짜 이경민이 경험 못한 건 없이 그거 하나만은 정말 짱입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가는 선수예요. 스타포트까지. 정말 지금부터는 테란이 이런 정도로까지 진행된 경기를 잡으려면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뭔가 뚜렷한 테마를 가지고서 프로토스에 완전히 이제 허를 찌른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대로 무난히 흘러가면 이건 테란이 정말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처 드랍을 통해서 한번 본진을 휘젓고자 하는 김동건 선수의 속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동건 선수에게는 저 드랍시 플레이, 벌처 플레이가 상당히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경민 선수가 뭐 꼼꼼하게 잘 배치해 놨어요. 좋은 자리 잡고 조금만 안 흔들리면 자신의 스타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경민은 시야도 충분히 없고 합니다. 어차피 뭐 옵저버 나올 때까지는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캐리어 갈 생각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만약에 그 페스트 아비터 생각하는 거라면 템플러 쪽 테크트를 좀 타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그 스타게이트를 올려도 그게 최적화지. 먼저 스타게이트를 지었다는 건
뭐 스카웃을 뽑는 일도 물론 이경민 선수는 이제 4차원 토스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특이한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 뽑기 힘듭니다만. 예. 오 이거 들어갔으면은 물거품 될 뻔했어요. 헛고생할 뻔했어요. 예, 그래도 김동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 진짜 식탁에 딱 거듭니다. 예, 제 캐리어로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예. 건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드랍시 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캐리어 의도를 모이기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예, 뭐가 됐든 출발이 좋지 않은 김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저 4벌처 드랍이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짜내는 데 있어서 힘겹게 만들어야 돼요. 네. 아, 예, 예. 그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맵은 본진하고 앞마당만 먹어도 미네랄이 되게 풍부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진하고 앞마당만 먹어도 사실은 지상군을 일정 정도 유지하는 가운데 캐리어를 좀 굴릴만 해요. 예, 그런 점은 이경민 선수가 예, 잘 판단, 파악을 하고 네. 일단은 커세 한 개 뽑았고요. 자, 이게 지금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빠른 캐리어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 로보틱스 옵저버가 늦단 말이죠. 결국 김동건 선수의 저 벌처의 마인이라든가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풀오브 사냥이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보면 김동건이 더 놀랄 겁니다. 이경민보다요. 뭐야 이거. 풀어부터 가야 돼요. 네. 풀어부 가서 풀어부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맞아요. 옵저버 늦어요. 마인 지으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나마 드래곤 한 기라도 이쪽에 배치되어 있었던 게 예, 이경민 입장에서 다행이고요. 네. 지금 그 예, 1급 피해를 제법 보고 있는데 정말 심하게 1급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역대박이 난다든지 예, 어느 정도의 피해는 괜찮습니다 지금. 예. 자, 마인은 멀티업스가 제거가 됐어요. 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테란이 예, 아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허세를 생산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뭐 정찰 효과 내지는 저런 드랍식 플레이를 좀 예상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게 오 레이스? 클로킹 레이스로 지금 막을 생각인가요? 예, 뭐 저 레이스는 뭐 아무래도 뭐 이경민 선수도 자기 본진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예, 이렇게 있으니까 뭐 셔틀 플레이 같은 걸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죠. 이제 뭐 수비용으로 이제 뽑아놓은 것 같고요. 아무튼 상대편의 의도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꾼의 원활한 자원 생산 좀 그 방해를 했어요. 더블 넥서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 벌처가 들어가서 풀업을 잡는 게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캐리어의 의도를 확인을 했지만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캐리어가 지금 올인성 공격이라기보다는 캐리어가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은 운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예. 네. 아, 예, 이렇게. 글쎄요, 예. 괜히 뭐 터렛만 짓다가 그냥 취소를 하게 되었고, 벌처하고, 예, 탱크하고 서로 간의 이동의 시간차가 괜히 좀 크게 나가지고, 예, 조금 더 전진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데 하는 아쉬움이 약간 남네요, 지금.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적어도 캐리어 2기, 3기까지 나오기 전에, 예, 골리앗이 추가돼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김동훈 선수가. 골리앗 추가되는 그 순간 캐리어가 나오지 않길 바라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도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 네. 싸움입니다. 네, 네. 미사일 터렛을 일단 뭐, 예, 뭐 미봉책이나마 미사일 터렛을 그렇죠. 잔뜩 지어야죠. 네. 예. 요 언덕 넣고 스타리가 2천 번째 연결이 요 언덕 넣고 싸움에 치열했거든요. 자, 캐리어 두 개 벌써 떴어요. 아, 근데 이게 예, 아직은 예, 그 인터셉트 합쳐서 8개밖에 안 되는 네. 상황이긴 한데. 예. 그리고 상대편의 지대 공격이 약합니다. 예, 많이 약해요. 예, 예, 요 그 예, 캐리어에 대한 대비도 좋습니다만 예, 요런 타이밍에 그렇죠. 벌쳐 찌르는 게 정말 좋네요. 예. 김동호 선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옵저버가 되기 때문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예. 벌쳐는요. 야, 그래도 뭐 큰 피해를 줬다고 보기 힘들고요. 다행히도 이경민 선수가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고요. 예, 너무 무리해서 이걸 뚫으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캐리어 4기를 또 모으게 되면 또다시 기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경민 선수. 그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언덕 효과만 불신되면 돼요. 이제 골리앗이 추가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김동건 선수가 지금 그 본진 수비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조이기 라인을 아주 탄탄하게 그, 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지금 이 캐리어들이, 내가 이거 그냥 뭐, 예, 지상군만 가지고 막을 수 있어. 캐리어는 빙 돌려서 테란 본진으로 가자. 이런 그림도 약간 테란 본진에 캐리어 4기 도착하면 김동호 네. 선수는 진짜 꼼짝도 못합니다. 이거 수비에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김동호 선수 입장에서 확실히 쐐기를 막는 방법은 골리앗 추가에 예, 그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래야 탱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탱크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을 뽑을 거 아니까 탱크 이러면 탱크 또 찍어야 되거든요. 한 병 한 병 전진시키면 안 됩니다. 이경민 상대 골리앗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일단 골리앗을 최대한 의식을 하면서 탱크를 좀 줄여줘야 네. 뚫을 수 있는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탱크를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나온 탱크를 끊어먹고요. 자, 오, 근데 점점 좁은 데로 들어가면 시즈모 탱크를 고려했을 때 네. 수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캐리어가 4기일 때 그리고 그 아직까지 그 인터셉트가 가득 차 있지 않은 캐리어도 좀 있고 예, 막 이런 상황일 때 하고 아 이제 그 인터셉터 그 커패스티가 개발이 된 모양이죠. 네. 예, 조금 전까지 전부 4시였었는데 예, 근데 캐리어가 6기가 되면서 인터셉터를 8기씩 꽉꽉 채운 예, 이런 캐리어 부대가 되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아, 예. 예, 캐리어가 후속 병력을 좀 끌어주는 방법도 좋긴 합니다만 지금 지형상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탱크들을 잡아줄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야 지상 유닛으로 뚫을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네, 조금 더 지나면 게이지까지 맞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캐리어들의 인터셉터가 가득가득 차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김동건 선수가 네, 드랍 플레이를 통해서 네, 캐리어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네, 확실하게 조여준 게 네. 정말 중요했다고 좀 봐야 되고요. 아, 여쪽 외곽 쪽에 있는 탱크들을 좀 끊어주는 플레이가 좀 필요한데 네. 만약에 지상 유닛을 잃게 되면 이 캐리어가 캐리어 안으로는 지금 승부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냥 막 들어오거든요. 지금 꽤 심장부가 타격을 먹고 네. 있어 지금요, 이경민.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경민 선수는 앞마당은 버린다는 생각으로 캐리어들은 출동을 해서 예, 김동건 선수의 앞마당 역시 완파를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본진으로 입성하는 테란 병력을 내 지상군과 함께 양쪽에서 예, 샌드위치 시키는 형태로 테란 그 병력들 쌓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앞마당 버리는 네.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거 김동건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이미 예,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병력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김동건 선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요. 앞마당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앞마당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네. 강제된 겁니다. 김동건을 네. 통해서요.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그 프로토스는 완전히 자원을 쥐어짜내서 템플러 업카이브까지 올리고 다크 템플러로 하여튼 예, 어떤 그 시야가 그 이 없는 테란의 병력을 갖다가 상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캐리어가 갖고 이 커맨드 센터들하고 팩토리만 제압을 하게 되면은 테란은 미래가 없을 수 예.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앞마당 넥서스를 날렸기 때문에 이제는 병력 빼도 되거든요. 예, 지금 뭐 중요한 앞마당을 날렸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 김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큰 걸 취했고요. 예. 그러면 아머리 깨고 도망다니면서 골렷을 다 추면합니다. 골렷이랑 정면 승부를 안 돼요. 이렇게 피하면서 예. 시험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도 이기민 선수가 지금 캐리어 숫자가 예. 상당히 모여가지고 네, 지금 어쨌든 이 캐리어를 골리앗만 줄여주게 되면 본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지나면 지난번 정도 게이트가 많지 않아도 본진 쪽에 어떻게든 뽑아서 병력들을 더 깊은 타격을 그렇죠. 주지 못하게 네. 해야 돼요. 완전히 뭐 이경민 선수는 이 캐리어의 컨트롤에 이제 다 걸어야 되고 야, 그 머린들이 예, 나름대로 아, 네 지금 골리앗이 지금 유닛 가운데서 역전됐습니다. 만약에 네, 골리앗이 없다라면 마린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머린들 숫자 가지고 머린들 저 숫자가 저 정도 된다 그래서 인터셉터를 제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진 않고 예, 그냥 어택당 형식일 때 머린이 맞아주면 골리앗들이 그만큼 공격력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경민 선수가 골리앗을 찍어서 네. 잘 잡아줬어요. 팩토리가 지금 다 쉬고 있기 때문에 클러킹 레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한두 기로 네. 제거할 수 있는 지금 캐리어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간 병력들은 김동은 나가면서 전부 탱크에 지대공이 네. 안 됩니다. 옵저버가 또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네. 그 옵저버를 컴셋을 찍고 잡아준 다음에 레이스로 이제 캐리어를 정리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컴셋도 없고요. 네. 클러킹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옵저버는 있어요. 네. 나간 탱크는 네. 캐리어 두 개만 있어요. 총알과는 벌고 있어요. 클러킹 개발까지 중단되었다면 이제는 캐리어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네. 야 이거 골리앗 주문은 안 됩니다. 캐리어가 여기서 끊어주기 끝에 후속 병력을 상대편의 본진에서요. 아 이거 네. 이경민 선수가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테란 입장에서 패스트 캐리어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김동건 선수가 네, 타이밍 좋게 전진도 잘했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캐리어를 발견한 이후부터 플레이는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캐리어가 보이면 테란은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거의 김동건은 움직일 게 있습니까? 센터도 뭐 없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예, 상황 자체가 자신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제가 판단했었던 타이밍이었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지금 네.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옵저버도 있고요. 옵저버는 클로킹 레이스 필요 없습니다. 옵저버는 네.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옵저버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 힘겨운 상황에서 드래곤과 캐리어를 조합해가지고 테란의 조이기 병력을 어떻게든 막아보자 이런 선택을 이경민 선수가 했으면 이건 프로토스 거의 졌습니다. 네. 근데 예, 이경민 선수가 캐리어를 빼돌려서 어떤
조이기란이 워낙 강력한 네. 걸 보면 예, 테란의 본진의 수비는 없다는 건 거의 예, 어떤 그 명약관여하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테란 본진으로 캐리어를 돌입한다니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경기 예. 한참 지난 중인데 센터랑 넥서스가 없는 경기예요 지금요. 바뀌었어요. 만들고 있는 건 스튜디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 건데 아까 보니까 뭐 이경민 선수 미네랄적 여유가 있어서 인터셉트를 채우는데 무리가 없고 캐리어 숫자 아직 너무 많습니다. 네, 여기만 보면 됩니다. 지금 완성된 캐리어 네. 커맨센터가 뭐 넥서스가 없는 경기가요. 스타포트에서 레이스를 모았다라고 해도 지금 뭐 그렇죠. 업적을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클로킹 레이스가 네. 있다 그래도 이거는 예, 거의 목적을 예. 과도하게 만듭니다. 네. 걱정 없어서 컴센터 없는데요 뭐. 아 이번 경기도 참 재밌게 아, 예, 김동건 선수가 예, 뭐 지금 그 STX 이적 이후에 확실히 좋아졌다 이야 뭐 이럴 정도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오늘의 경기는 괜찮거든요 분명히 네. 아주 아. 감각도 괜찮고 판단도 좋았는데 야, 네. 예. 저 자원 채취가 조금이라도 돼야 뭐 레이스뿐만이 아니라 골리아까지 그래도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움직임이 빠릅니다 네. 이경민 선수가 지금 자원 상황이 지금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뭐 센터 지을 돈도 있나요? 아직도 더 모아놓은 게 있나요? 네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팩토리를 다 네. 띄운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 그 김동건 선수는 컴셋을 최대한 달아보고 컴셋 한 방으로 모든 업적을 제압하는 이것만이 승부였어요 사실 네 근데 컴셋이 없죠 센터가 없는데요 네 아 이제 터렛을 어떻게든 예, 건설해서 예, 그 주변에서 레이스로 업적 한번 잡아보겠다 근데 네. 거의 안 되죠 네 예. 지금 다 썼어요 지금 캐리어 숫자가 지금 8, 9기라서 뭐 미사일 터렛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못 맞겠네요 네, 그렇죠 예 이거 토스 유저가 옵저버 컨트롤을 전혀 안 하고 옵저버를 무빙으로 예 터렛 위로 이동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예아 옵저버 예, 아, 네, 보이면 뭐 겁 안 나죠 질질 예 이번 경기도 참 한 짝으로 내다볼 수 없게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드랍십이 떨어지는 순간 상대 의도를 빨리 파악한 것은 김동훈 선수에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좋긴 했는데 벌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죠. 심각한 데미지를 못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심각한 데미지를 줘야 그래도 캐리어를 모을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끊어줄 수 있었는데 그걸 잘 무난히 넘기다 보니까 이경민 선수는 캐리어를 잘 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뒤집어지기까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마무리가 안 됐어요, 김동건.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 패스트 캐리어를 한 프로토스의 캐리어들이 뜨기 전 타이밍에 오히려 예, 발견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심참 더 좋았던 거였는데 예. 아, 제가 이제 이 테란의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 네. 저런 경우에 본진 수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조이기라인 형성이 안 되거든요. 예. 물론이죠. 네, 이렇게 세트가 1-0으로 이경민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에서 이경민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3위 라운드 진출할 수 있을 것이지 잠시 후에 엘리노로 돌아오죠.